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와이프 신기하 여사랑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큰딸 김종인. 안고 있는 건 외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 김선혜. 그 옆에 그 우리 조영관 둘째 사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저 그 뭐라 며느리 영하영입니다. 그다음 아들 김동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먼저 가족 소개를 하려니까 제가 많이 속을 썩였던 우리 아내 김나연입니다. 옛날 이름이 김중년입니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다. 그다음 우리 딸 장혜진이. 아주 유언입니다. 우리 아들 장우석. 며느리하고 손녀는 요즘 뭐 독감이 유행해서 지금 올지 못했습니다. 2016-123호 상무 김시용 재직기간 1976년 1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기하께서는 농협에 재직하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정열을 가지고 농업 발전은 물론 농업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그간의 노고와 국적을 기리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28일 예초농협동조합 조합장 이다호. 상무 장태수 재직기간 1977년 4월 8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 2016-947호 예천농협협동조합 김시용 기하께서는 농협에 재직하는 동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농협 발전은 물론 농업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그간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고자 입회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28일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김병원. 공로패 제2016-948호 예천농협동조합 장태수 기하 내용 같습니다. 농협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입성. 전별금은 139만이며 신인품은 검지한 세돈입니다. 전별금 1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찬 정유연 새해를 낳을 앞두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장채수 김시홍 시정장님들의 퇴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오늘 특별히 김시홍 지점장님 은사님이신 이상석 경도대 교수님이 참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김기창 이사님, 또 김동진 감사님,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0여 년 동안 예천 농협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희생과 봉사하신 장태수 김시홍 지점장님의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불어 오늘의 영광스러운 퇴임이 있기까지 두 분 옆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조하신 아내분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편하게 쉬십시오. 만나면 언젠가 헤어진다는 원효대사의 말씀처럼 서운하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천 농협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대망의 정유연에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마음마저 쓸쓸해지는 이겨울 오후에 항상 어지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봐주신 성모님이 떠나신다는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고 잘 모시지 못한 혜안이 앞섭니다. 젊은 나이에 농협에 입사하시어 오직 농촌과 농협 발전을 위해 총춘을 다 바치시고 떠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그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퇴임이라는 말이 성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오늘의 식순조차 숙절 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인품과 남다른 추진력으로 어렵고 암울했던 시절부터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열정으로 농협에 남기신 업적은 저희 후배들이 갈고 닦아서 길이길이 남길 것입니다. 타는 듯한 태양 볕이 내리쬐는 삼복더위와 겨울 엉덩선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협과 농협인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업적은 오늘 이 시장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빈한 농협인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올 수 있도록 내조해 주신 가족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시홍 사모님, 장태수 사모님은 떠나시지만 우리는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흘리신 땀의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보여주신 열정을 남은 이들이 나누어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선배님들은 퇴임하시지만 선배님들의 리더십과 경륜은 아직도 저희 농협 많은 분야에서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영원한 농협인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후배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송별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초 농협 대표, 직원 대표 이혜님. 먼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40여 년간 농협에 몸담으시면서 또 저희 5인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농협 관계자분들,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제 편지를 아버지께만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어떤 뭔가 많은 미사역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찬양을 할까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라디오 사연 그 읽듯이 이제 평소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40여 년간을 함께하신 직장을 뒤로하고 마무리하시는 이날을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아 나의 아버지는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다시금 느낍니다. 지난 4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보람되고 즐거운 순간도 많으셨겠지만 힘에 부치고 힘겨운 날들이 어찌 없으셨겠습니까? 저희에겐 늘 한결같은 아버지이시지만요. 가장의 무게를 기꺼이 견디며 때론 항모지 같았을 때론 전쟁터 같았을 이곳을 멋지게 매듭 짓고 퇴직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양쪽 어깨 가볍게 하시고 엄마와 제2의 즐겁고 활기찬 인생 즐기시길 바랍니다. 가끔 자식의 자신구차도 해주시면서요. 글솜씨가 없어 하고 싶은 말들이 매끄럽게 표현은 안 되지만 그래도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의 지난 20대, 30대, 40대, 50대를 회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브라보 아버지 와이프. 삼남대로 대표해서 큰딸 종이 놀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합장님, 상임이사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초청도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지인들이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신 여러 지인들 잊지 않고 제가 고의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켜주신 가족님께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77년도 농협에 들어와 40년간 근무하면서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전율을 잃기 전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농협은 저에게 참으로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나에게 보람도 주고 행복한 가정과 두 자녀들을 대학까지 졸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농협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선배님들이 땅과 노력이 닦아놓은 발판이 저에게 덤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고 지켜준 제 아내 김나연에게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 만사생이라고 했죠. 가정이 편해야 만사가 편한데 저는 원래 끼가 연예인 기질을 타고났는지 그동안에 남남이 만나서 평생 희로애락을 하면서 의지하며 살아야 했는데 전 그동안 나의 동반자 김나연에게 가슴 아프게 한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셔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역사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2의 이막을 떳떳하게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와 아껴야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준 사랑하는 김나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김나연 사랑합니다. 직원 여러분, 저와 함께 했던 시간 동안 행여라도 저에게 서운한 생각이 있었다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부덕이 소치니 지금 이 시간 이후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모두 농협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하는 가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라 믿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잘 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나의 마음속 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예천 농협으로 후배들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홀가분하게 저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몸담았던 예천 농협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여태임은 입사할 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임 이막을 살아갈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지막 부탁, 항상 건강하시고 좁다님을 위시해서 예천능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우뚝가는 제1의 농협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대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예천농협을 떠나서 제2의 인생 가수의 길로도 멋지게 나갈 테니까 지금 신곡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마지막 퇴임 기념으로 안동역의 작사가 김병걸님이 지금 현재 신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선배가 이러한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협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많이 살려서 그걸로 인해서 인맥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멋진 그러한 여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대임식에 참석하신 좌장회가 상임이사님, 이사님, 감사님,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지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히 원근 각지에서 시간을 내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온 가족 여러분들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76년 1월 청운의 뜻을 품고 농협에 입사했던 젊은 청년의 모습은 이제 간데 없지만 입사 때처럼 부푼 희망을 품고 또 다른 삶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그 첫 발을 밟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닷새 없는 4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웃고 울며 호락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즐거웠는데 이제 퇴임을 맞게 되니 서운한 마음 한편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많이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어 영광스러운 정년 퇴임을 하게끔 도와준 직원 선후배 여러분과 좌번님, 고객님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 줄 아오나 이 자리를 통해 인사를 드림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며 먼 발치에서도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마음 아픈 기억이나 괴로움을 끼쳐드렸다면 그리고 저의 경솔한 은행으로 인해서 오해와 본의 아닌 상처를 주었다면 부족한 저의 허물을 이해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임직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바라며 대망의 정년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시는 김시영 장태수 상무님의 앞날에 무한 발전과 영광 그리고 축복과 건강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년 퇴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치네. 잘 봐요, 앞에. 우와.